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또 대주전자재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대주전자재료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대주전자재료에게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뭐예요? 유의미한 하루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또 희망의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희망을 본 하루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런고 하면 최근에 물론 뭐 일단 뭐 대주전자재료부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별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예, 별로 달라진 거 없고요. 예, 저는 그대로 계속 똑같이 보여요. 요거 이제 볼 거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지지받고 추세 지지받고 돌아나가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결국 수혜를 받던 쪽이 결국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죠. 실제로 오늘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뭐 특정 종목들은 막 상한가도 가고 막 이랬습니다. 예, 상한가도 가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다른 걸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지금 음극재 쪽의 종목들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네, 음극재 쪽의 종목들이 가져가고 있다. 좀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애경케미칼이었어요. 애경케미칼이 뭐 상승을 했는데, 뭐 리튬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예전에 뭐 애경케미칼이 뭐 어디에 붙냐, 뭐 정확히 이 친구가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걸. 애경케미칼,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난제 해결 하면서 나왔었고, 그죠? 뭐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KBG가 뭐예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음극재 쪽으로 한번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아, 우리 또 음극재 하면 또 음극재의 대장, 음극재 하면 또 테슬라의 또 직간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누구? 우리 또 대주전자재료가 수혜를 안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네, 안볼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 또 대주전자재료가 우리 또 음극재 한번 얘기 나와주고 테슬라 주가 좀 움직여 준 다음에 테슬라 주가 좀 움직여 준 다음에 여기서 또 음극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분위기만 형성이 된다면 네, 음극재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는 제가 좀 정리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고 자시고 대주전자재료가 뭐 의미 없습니다. 예, 다 알아요 우리가. 우리 모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그거죠. 내일 당장 주가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예, 그럼 내일 가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 가봐야 되는 거고. 그거 외에, 예, 그거 외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과연 이 소재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과연 이 음극재도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오늘 충분히 가능한데라는 걸 보여준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하루다라는 말씀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좋습니다. 네,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장도 급반등 해줬죠.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주식시장 다 망한 것처럼 했습니다만 역시 뭐예요? 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예정된 악재는 예, 그렇게 악재로 많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꼭좀 인지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우전자재료 주주분들도 뭐 하루 이틀 뭐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이 결국 내가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물론 주도주 체험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저희 공식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뭐다 사실 이거 한 번씩 다 말씀드렸던 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예정된 일정이 뭐가 있고, 갑자기 이슈가 나왔는데 관련주는 무엇이 있고, 이 종목이 올라갔는데 어떠한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결국 올려드리는 것만 보셔도 하루 주식시장 정리 다 끝입니다. 딴거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따로 뭐 네이버 다음 뭐 주식 뉴스 찌라시 예, 찾아볼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밑으로 살짝만 내려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누르시면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그걸로 싹 입장해 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